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꾸준함을 잃지 않는 유차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차량 한 대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일단 첫 번째로 세이프식스 6개월 만키로 보증 가능한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수입차 중에서 단연컨대 판매율 1위를 매번 달성하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또 거기에 또 연비까지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바로 벤츠의 E클래스 E220D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일단 거기에 또 4륜구동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E클래스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저희 요차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요차어때 준비한 금액은 2,250만원. 스펙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7년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4만 1000km 달렸습니다. 준수한 키로수와 중고차 성능기로 부상 단순 교환만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의 E클래스 220D 포메틱 아방가르드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2,000만원 초반대의 다륜구동, 4계절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추가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바로 만나볼게요.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고요. 이 차량 이제 외관 한번 살펴드릴 건데 일단 앞면부 보시게 되면 또 밋밋하지 않게 AMG 범퍼로 바꿔놨어요. 그러면서 확실히 앞면부에서 주는 이미지가 더 스포티하면서 좀 더 낮고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그릴도 다이아몬드 그릴로 바뀌면서 확실히 더 멋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범퍼 컨디션 상당히 좋고요. 전방 감시센서 모두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멀티빔 LED 까지 들어가 있는데 라이트 컨디션 면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서 옆에 휠 보시면 옆에 휠도 지금 순정 휠에다가 전체적으로 기스 크게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타이어 컨디션 반 정도 50% 정도 50, 6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으로 넘어서 측면 보시면 일단 또 사이드 미러 안쪽엔 4시대 경보장치 시스템이랑 또 관광 미러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틴팅 쉽게 잘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반미러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고가의 필름까지 제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옆면부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 이런데 PPF 작업까지 다 해놨어요. 전차주가 PPF 작업도 완벽하게 해주셨고 그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 휠도 보시면 동일하게 순정휠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뒷타이어 앞타이어 비슷하게 반 정도 여기는 40-5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 보시면 뒤에도 깔끔합니다. 네. 군더더기 없는 정말 지금 현존하는 이 클래스보다도 더 벤츠다운 모습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은하수 램프까지 들어가면서 확실히 존재감 넘치는 모습 디테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메틱 4륜구동입니다. 2,000만원 극초반대에서 4륜구동 들어간 차량 찾기 어렵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해왔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후방 옵션은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빠짐없이 들어가면서 또 듀얼 머플러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일단 트렁크 공간성 넓어요. 안쪽으로도 깊숙하게 잘 빠져 있고요. 전체적인 청결도 면에서도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또 추가적인 수납 공간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안쪽에 또 살짝의 보조 배터리까지 전차주가 장착을 해주셨네요. 이런 보조 배터리 상황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 버튼 하나로 잘 닫히는 전동 트렁크 만나보셨고요. 넘어와서 또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전체적으로 컨디션은 아주 좋습니다. 관리 진짜 잘 해주셨네요. 문콕기스도 안 보이고요. 전체적인 휠 기스도 크게 저쪽에는 아예 없었고 여기는 살짝의 기스만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관리 잘 돼 있는 거기에 또 앞에는 AMG 범퍼까지 교체가 돼 있는 E클래스 E220 포메틱 아방가르드 차량이었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공간성 옵션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네, 실내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실내 컨디션도 좋아요. 그 다음에 우드그레인의 앰비언트 라이트, 뭐 벤츠의 그 감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실내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차량 이제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끔씩 이제 디젤 차량에서 하는데 제 반지 올려놓게 되면은 떨림도 없어요. 반지에 떨림까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엔진 미션 컨디션, 그 다음에 엔진 미션을 잡고 있는 미미 컨디션, 그런 컨디션 면에서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숙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 옵션을 설명드리면 운전석 조수석 빠짐없이 전동 시트, 그 다음에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열선 시트까지 3단으로 모두 들어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운전석에는 당연히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가지만 조수석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버튼까지, R버튼 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보시면은 위에 또 빠짐없이 선루프 들어갑니다. 선루프도 이렇게 작동 상태 아주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빠릿빠릿하네요.
네, 잡소리 나는 거 전혀 없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넘어가서 여기로 보시면 ECM 룸미러 들어가 있고 ECM 룸미러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블랙박스 지금 앞뒤 투 채널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우박스 안쪽으로 보시면은 하이패스 단말 기기까지 악세사리 부분 꽉 차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손태타 흔적도 크게 안 느껴져요. 이런 거 살짝 까지기 쉬운데 그런 것도 크게 안 느껴지고 정말 관리는 잘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핸즈프리기는 음성인식 버튼, 그다음에 홈 버튼과 그다음에 요 디스플레이 창 컨트롤할 수 있는 블랙베리 버튼, 그다음에 왼쪽으로 보시면 트립 창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 플러스 마이너스 패들 시프트, 컬럼 시프트, 거기에 핸들 살짝 돌려서 이쪽으로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레버, 그 다음에 여기도 또 핸들 열선 기능까지 이쪽으로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 작동 여부 지금 깔끔합니다. 네. 위로 또 올라가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또 E클래스에서 E220에는 헤드업 빠지는 모델들도 간혹 있거든요. 옵션까지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넘어와서 와이드한 디스플레이 창 그 안쪽에 순정 내비게이션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 후진 넣게 되면 이렇게 화질 좋은 후방 카메라, 그다음에 핸들과 연동되는 가이드라인 빠짐없이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당연히 토글식으로 해서 공조기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 그다음에 퀵 메뉴 버튼들, 그리고 이 차량 키도 하나 여기 있죠.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더. 네. 키까지 두 개 모두 구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래쪽으로 보시면 커맨드 시스템. 네. 커맨드 시스템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버튼 까짐이나 버튼 깨짐 현상도 전혀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자리 공간 살펴봤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컨디션 너무 좋아요. 관리까지 너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엔진 미션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7년식 모델이기 때문에 세이프6 6개월 만 키로 보증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구매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았고요. 일단 2열 전체적인 컨디션, 그 다음에 공간성 모든 부분에서 아주 만족할 만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판매 1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뒷자리에 앉았을 때도 공간성도 크게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패밀리 세단을 수도 많이 사용하는 차량이고 뒷자리 전체적인 사용 컨디션도 아주 좋네요. 크게 사용한 흔적까지 많이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이소픽스 기능 빠짐없이 양쪽 다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뒷자리에도 열선 시트 3단으로 들어가거든요. 열선 시트 3단, 거기에 앰비언트 라이트 전체적으로 왔을 때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나가서 제일 중요한 엔진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2천만원 극초반대로 4륜구동 시스템 들어가 있는 E클래스 준비했습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지금 에어컨까지 모두 틀어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정말 정숙합니다. 거기에 또 엔진 떨림도 전혀 안 느껴지는 차량이에요. 그 정도로 관리 잘 돼 있다. 네, 미니 쪽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스펙까지 설명드릴게요. 2017년식 모델입니다. 거기에 주행거리 14만 1000km 달렸고요. 단순 교환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의 E클래스 E220 포메틱 아방가르드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일단 4륜구동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또 세이프6 6개월 만 키로 보증 받아볼 수 있는 추가 보증보험까지 적용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레스업까지 살짝 되면서 뭔가 나만의 E클래스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차량인데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도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2250만원. 네, 2250만원에 요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하신 분들 위에 보신 저희 요차 어때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 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차량도 당연히 전국 축성거래 가능하니까요. 주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아래인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요 E클래스 차량도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